개인적으로 좋은 공약 또 훌륭하신 성품 정말 전 존경합니다. 고맙습니다. 최근에 저한테 그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가 걸려옵니다. 둘이 단일화 하는 게 어떠냐. 제가 봐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고도 비슷하고 상당히 공감 가는 그런 그 정책 사고입니다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고병수 후보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제가 감히 여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갑자기 아무 힌트도 주지 않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 미안합니다. 일단은 이번 선거 의미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16년 지금 반성과 사과를 받아야 될 때인데 전략공천으로 후보로 나선 것 자체 비민주적인 그런 간략하게 보고. 해주시면 예. 장성철 후보도 제가 또 예. 그다음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미래통합당 이 둘에게 가는 선거가 아니고 제주를 책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.